제가 10여 년 동안을 이 아산 포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. 저 혼자 이 저쪽 여기 관악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삼막사를 거쳐가지고 여기가 제1전망대입니다. 제2전망대는 저 위에 있고요. 삼막사를 거쳐서 석쇠역으로 돌아가는 코스가 그게 엄청 긴 코스예요. 그 긴 코스를 저 혼자 10년을 계획한 겁니다. 근데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 그간에 이제 오늘 또 모든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제 자기 일들이 있으니까 뭐 못 오죠. 오늘 단풍이 좀 들질 않아 가지고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. 그런데 아름다운 산은 봄, 여름, 가을까지 정말 환상의 거리를 제 1전망대까지 관악역에서 제 1전망대까지 제가 세팅을 3년 안에 끝을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것은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을 해주신다면 3년 안에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. 바닥에는 핑크 뮬리를 깔 거고 그 다음에 단풍나무가 빨간 단풍, 노란 단풍을 다 조화를 시킬 것이고 봄에는 목련이 보통 우리는 목련, 백목련이나 자목련을 예, 알고 있는데 6,700가지의 목련이 있습니다. 빨주노초, 파남보가 다 있죠. 그걸 색의 조화를 맞춰서 한자리에서 가면서 등산을 하면서 볼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. 그것은 단 한 5년, 10년 안에 그게 가능합니다. 여러분들이 그 환상의 거리를 직접 살아있는 동안 보고 정말 내가 아산 포럼의 회원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
이거 이거 되게 이거 나중에 가는 건 주춤 무드가 되는 거 아니에요? 지금 쇠쇠 나무가 무슨 나무죠? 이게? 목련채니. 아, 목련. 내년을 기약한 거. 이제 어차피 세수는 많이 되네. 자, 여기 나무 한 자 자르고 가라니까. 아우, 그래서 다 쫓아다 자르고 싶은데 아예. 그 다음에 그 피어링을 나가서